오늘은 이태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 지 49일이 되는, 즉 49제일입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정부 여당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정부 여당의 행태, 그중에 특히 정말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좀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그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생존자 한 분이 스스로 또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일 그저께 참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분향소가 처음 설치됐습니다. 참사 47일 만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국민과 유족에게 답을 내드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여당은 망언 인사들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